우리가 12시에는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발표자 세 분을 모시고 있고요. 토론자 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자 선생님이 그래도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아니, 인사만 먼저 드릴게요. 네, 아까 권영빈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네, 유경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토론자로서는 우리 세월호 변호사님 박주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또 황주영 의원님,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또 우리 박내근 선생님, 네, 이렇게 저희들이 세 분 발표, 네 분 토론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토론자 선생님들께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조금 더 짧게 하실 분도 계시고 한 5분 정도 더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자가 유연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세월호 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가. 박영대 4.16년대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회원이십니다. 예, 4.16연대 국민참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위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대라고 합니다. 세월호 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우선 이건 이제 참 동거차도에 지금 계신 아버님 뒤로 저 멀리 이제 멀리가 아니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거리에 지금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거차도에서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 다음요. 지금 이거는요, 이제 정부 3차, 정부가 3차 발표한 AIS 항적을 그린 건데요. 여기에 이제 맹골도, 그리고 동거차도, 서거차도, 이거 합쳐서 거차도,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를 맹골수도라고 합니다. 맹골수도를 빠져나와서 어느 시점에 급격한 우회전을 하고 그 이후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다음요. 그리고 예.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AIS가 끝난 그 지점보다 조금 더 표류가 된 겁니다. 여기에 H가 선수가 있고요. T 부분이 지금 선미가 바다 속에 있는 위치입니다. 동거차도와 약 2.5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한 번만 가주세요. 만약에 퇴선을 시켰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어딘가에서 퇴선을 시켰겠죠. 이제 이어딘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일단 퇴선을 시켰다면, 9시 30분이나 40분경에 퇴선을 시켰다면, 이어딘가에서 퇴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위치는 사실 이 근방에 양식장하는 통통배도 다니는 그런 거리입니다. 퇴선만 시켰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요. 퇴선을 만약에 시켰다면 10시 30분 이전에 도착한 선박이 다음과 같습니다. 뭐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둘라에이스호는 2700톤급으로 당시 세월호에 있었던 47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래곤 에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2000톤에 육박합니다. 이 두 배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사람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어선 30여 척 등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있어서 사람을 나르고 뭐 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도 해경도 퇴선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요. 그랬을 때 당시에 선박이 침몰할 때 선박은 검사가 이제 1회 공판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선박의 모든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립니다. 외부의 문은 도선사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이제 파도가 들이치었을 때 쳤을 때 안으로 문이 열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더 굳게 닫히기 위해서 모든 문을 안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형식.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원과 해경의 바다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퇴선을 시켜야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등 항해사 진술, 이제 검찰 진술 1회인데요. 그 상태에서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수장되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네, 그 상황이면 수장됩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3회에서는 만약에 1등 항해사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너에게 가만히 있으라 방송했으면 어땠겠느냐. 나는 가만히 있으라 방송 들었어도 난 나왔습니다.
다음요. 이거 3등 기관사는 이제 그 공판에서요. 검사가 묻습니다. 구명 단정이 세월호 처반했을 때 침몰할 걸 충분히 예상했지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다. 이제 3등 기관사를 인용한 이유는 3등 기관사는 그거 3등 항해사와 함께 세월호의 막내입니다. 88년생. 앞서 뭐 소위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1등 항해사에서부터 막내 3등 기관사에 이르기까지 이 배가 곧 침몰한다는 것, 곧 침몰한다는 것, 그리고 침몰할 때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 모두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경도 가능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우리들 뭐 자주 인용되는 글입니다만 당연히 낮이고요. 시야도 좋고 그리고 파도도 잔잔하고 한겨울도 아니었고 태선을 당연히 시켜야 됐습니다. 당연히. 다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강릉 부분 시간대별로 뭐 누가 뭐 했고 뭘 안 했고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구조, 참 구조라 부르기 힘든데요. 참 새로운 말을 만들고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위 지원소위에서 용역 발표를 해가지고 1, 2, 3, 4 과제를 했습니다. 1, 2 과제가 이제 희생자의 가족, 그리고 3 과제가 생존자 및 학생, 단원고 학생 생존자 및 그 가족, 4 과제가 단원고 이제 외의 희생자, 생존자 및 가족 해가지고 심리 관련 그런 이제 용역을 했었는데요. 3과제에서 이제 발표할 때 생존 학생들은 자신이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다르게 이래서 저렇게 뭐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던데요. 그 이유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해경은 나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은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더 이상 있다가 물이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온 경우. 두 번째, 반장의 인솔로 나온 경우. 세 번째, 그냥 물이 들어차서 나온 경우.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살아났고 탈출한 겁니다. 자, 국가의 행위, 자기 또는 부자기 정리를 다섯 가지로 해봤습니다. 첫째, 현장 출동 세력 9시 26분 CN235라고 하는 초계기 9시 27분부터 헬기가 세 대가 차례차례 도착을 하고요. 9시 35분 현장 지휘함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1, 2, 3정이 도착합니다. 이 세 가지 세력, 이 세 가지 세력은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갑니다. 도착해서 우리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고 세월호에게 이러저러한 구조 관련 지시를 내리는 존재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요. 두 번째 현장출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참사 초기에 거의 세월호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있는 국민이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경은 단 한 명도 선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적극적으로 선내에 들어가 승객을 만나서 어떤 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요. 현장 출동 세력 가운데서 구조된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최초로 다들 아시다시피 최초로 1, 2, 3정 고무단정이 가서 아니 그 전에 뭐 바구니로 한 명 한 명 헬기가 먼저 도착해서 바구니로 들어올렸겠죠. 그 다음에 1, 2, 3정 고무단정에서 가서 기관실 선원 다섯 명 전원 구조합니다. 어쨌든 어찌 됐든 최초로 세월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원이든 승객이든 지금 세월호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쓰러졌어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승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명조끼는 입었나요? 어디에 모여 있나요? 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요. 세월호 참사, 이거 여기까지는 현장 출동 세력 관련한 부분입니다. 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서 태선 지시는 없었습니다. 태선 지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다양했습니다. 해경이 조타실에 교신을 해서 자, 승객 태선 시키세요로 할 수도 있었고, 헬기 항공 구조사가 조타실 들어가도 됐고, 1, 2, 3정 승조원이 조타실로 들어가도 됐고, 1, 2, 3정 승조원이 3층 안내 데스크로 가도 됐고, 1, 2, 3정 자체의 대공 마이크를 써도 됐고, 1, 2, 3정의 메가폰을 써도 됐고, 헬기 항공 구조사가 육성으로 해도 됐고, 1, 2, 3정 승조원이 육성으로 해도 됐고 안전행정부에서 전 국민 문자를 발송해도 됐고 또 뭐 어디든 정부 기관 어디에서든 포탈에다가
뭐 어떤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 봤잖아요. 네이버에 우리 뉴스, 우리 속보 떴어. 이렇듯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현장 출동 세력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면 그 출동한 사람 외에는 책임이 없느냐. 세월호가 완전 전복되기 이전에 현장 출동 세력에게 승객을 퇴선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의미한 시간에 해경 지휘부든 안전행정부 해수부든 국정원이든 청와대든 승객 퇴선을 당연히 지시하고 명료하게 일정 시간 후에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특조위 조사관 분들도 계시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TRS로 최초로 퇴선이 나온 건 9시 57분 파일, 9시 57분에 시작되는 파일이죠. 그리고 2분 10초 뒤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김문홍이 그거 이제 반대 방향으로 뭐 소리 지르거나 방송하면 안 되나, 뭐 이게 최초의 퇴선 명령입니다. 그 다음, 이미 9시 59분이면 이미 늦었고요. 이미 9시 23분에서 4분 사이에 둘라 에이스워 선장이 곧 침몰할 것 같으네요라고 말을 했고, 9시 26분에 CN235 와서 직접 봤고요. 27분에 헬기 도착해서 봤습니다. 35분에 123종 도착했습니다. 해서 직접 봤습니다. 얼마든지 퇴선시킬 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파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자 상황방에 9시 44분에 그게 있습니다. 선장과 협의하여 퇴선 권고할 것. 이걸 뭐 퇴선 지시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해경 지휘부는. 일단 1, 2, 3정에는 문자 상황방 시스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 가장 절박한 내용을 문자로 보낼까요? 일단 1, 2, 3정에 문자 상황방도 없지만 당장 TRS, 당장 상대방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김경일 정장하고 통화도 가능한 상황에서 문자로 퇴선 명령을 했다는 거 일단 말도 안 돼.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 9시 44분에 그런 게 있지만 10시 18분에 바로 또 뒤집습니다. 다들 또 이 문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므로 바로 뛰어내리지 말고 차분하게 구조할 것. 10시 18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상황방으로 명령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못 구한 것 같은 경우는 구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했거나 사람이 부족했거나 장비가 부족했거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는 못 구한 겁니다. 하지만 구조세력 그 누구에게서도 현장 출동세력에서부터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서도 유의미한 시간대에 승객을 퇴선시키고자 하는 의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실수, 착각, 탐욕, 무능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좀 이 부분을 좀, 일부, 세월호 참사의 어떤 일부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 진도 VTS에서 퇴선시켰다가 혹시 뭐 잘못되면 내 책임으로 돌아올까봐 그 선장하고 협의해갖고 해라, 라고 얘기한 그 사람. 그 사람을 뭐 관료주의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단 한 부분. 그런데 관료주의, 아무리 관료주의 찌들어 있어도 가서 교신은 합니다. 진입은 합니다. 처음 나온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우 자본에 탐욕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규제 완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세월호 참사 전체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 다섯 가지 그걸 좀 꼭 염두에 더 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의 탐욕,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훈련 부족, 관료주의 등으로 현재 설명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처음 제가 제기드렸던 왜 진상규명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그리고 무엇을 진상규명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다음요. 그러니까, 왜 안 구했나? 이게 현재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끝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격 규정입니다. 많은 경우 지금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경우 진보 진영 일각도 그렇고요. 신자유주의로 지금 세월호 참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좀 그것은 굉장히 큰 한계를 갖는다. 사실 뭐 아니 좀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로 인하여 해경의 모든 교신 장비가 사라졌으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복수의 교신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장 출동 세력은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세월호 참사는 저는 이제 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연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연구팀에서는 현재 세월호 참사를 국가 범죄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 학계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국가 범죄로 규정하는 논문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제 국가 범죄로 규정하는 그 이유가 좀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국가 범죄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정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해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국가의 조직적 일탈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음요. 세월호 참사는 마땅히 행해졌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는 구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불행사된 사건입니다. 구조의 의도적 방기입니다. 여기서 좀 의도적이란 단어를 일부러 넣었는데요. 최순실 이후로 뭔가 국가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운은 있었습니다.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만 놔뒀으면 교신했을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들어갑니다. 인간이면 들어갑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이 이상 더 이상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그 이상은 저도. 일단 이런 일입니다. 현재. 다음 그 다음에 동시에 국가의 조직적 일탈, 현장에 출동한 세력에서부터 해경 지휘부 나아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 관련 국가기구가 조직적으로 구조를 방기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범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후 참사 이후 국가가 보였던 행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왜곡, 거짓말, 진상 은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 특조위에 대한 방해 및 탄압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국가 범죄로 얼마든지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그랬을 때 현재 진상규명의 핵심 내용은 왜 안 구했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범죄라는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상 이것은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저는 진상규명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의지가 모아졌을 때 사회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이 펼쳐질 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날은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대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월호 가족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스크린을 광화문에 걸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보다는 이것은 국가 범죄다라고 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무도 책임질 의사도 없었고 책임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대로 두면 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기대가 컸습니다. 9월 30일 강제해산 되기 전까지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고 또 판단하시기에 어떤 성과를 남겼나 권영빈 선생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20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자, 진상규명소위원장 권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열정적인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그 세월호 특조위가 저 앞에서 발제하신 내용에 조금 더 부응하는 성과를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사실 중간적인 형태의 그 수준에서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 특조위의 현 수준에서 그동안 진행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그 확인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특조위는 9월 30일부로 이제 강제 해산 당했고요. 그러나 아까 그 이석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우리를 강제 해산시켰지만 우리는 여전히 특조위 소속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조사관들이 광화문 광장, 광화문 4.16 광장에서 그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조사받으라는 그 기자회견을 했고요. 실제로 현재 그 조사관들이 실질적인 조사는 못하지만 그동안 특조위 활동을 어떻게 정리해내고 향후 그 실질적인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해서 자체적으로 그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회의 토의도 하고 문제의식들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조위 위원들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위원 전원위원회 또는 간담회 형태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특조위가 내년 5월 3일까지 존재하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것이고요. 다만 현재 특조위는 국가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조위의 기존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제한적이지만 마침 우리가 특조위 그 강제 해산에 임박해서 그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중간 점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그 특조위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중간 점검 보고서 형식으로 어쨌든 특조위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그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 특조위 홈페이지를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특조위로서는 중간에 이렇게 강제 해산 당했지만 그동안 특조위에서 수집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들 목록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다음에 그 지금 둘라에이스 아까 봤던 둘라에이스가 촬영한 동영상도 CNN에 제공됐던 동영상을 특조위에서 확보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놨고요. 그다음에 AIS 항적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은데요. 하여튼 그런 그 이런 시민사회 진영이라든가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자료들이 일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목록을 보시면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파악이 될 거고요. 그 자료들이 지금 서울시에 이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회 농해수위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좀 더 활발한 그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저희 중간 점검 보고서에 이제 기재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향후 이제 현재의 특조위를 넘어서는 그 2기 특조위는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원칙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 특조위 활동은 크게 진상규명 조사 활동, 청문회 개최, 특검 임명 요청안 제출, 용역 사업, 그 다음에 인양 및 선체조사 준비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 활동은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피해자지원소위원회 모두를 합친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특조위 자체적으로 한 240건 정도의 신청사건들을 분류하고 취합을 하고 재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진상규명국에는 153건, 안전사회과에 11건, 피해자전공과에 10건에서 총 174건으로 저희는 분류를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원이 의결을 거친 건 4건이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관들이 이제 한 7, 8개월
조사를 하면서 역량이 좀 이제 강화되고 자료도 수집되고 그래서 막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시점에 그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조사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더 그 조사 결과에 나아가지를 못했고요. 그 참고로 중간 점검 보고서라는 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데요. 이렇게 그 분량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 그 저희가 중간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좀 소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샘플로 제가 여기 오늘 발제문에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40쪽에 자료집 40쪽에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 이렇게 보시면 청와대 및 NSC에 대해서 일정의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그 가로막혀서 그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특히 중앙지검이 그 산케이 지국장 수사 및 재판 기록 이거는 다 수사와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재판 기록조차 안 주는 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검찰은 청와대의 오더를 받았을까요? 자료를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정말 깨알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하여튼 그 기록이 별게 없답니다. 실제로는 재판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그 가서 봤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별게 없는데도 하여튼 청와대 대통령 7시간 이런 게 들어가면 무조건 사회의 금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특조위로서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었어야 했지만 뭐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조위로서는 이제 세 번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그 특조위가 그 파악해낸 내용들을 좀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특조위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 이외에 유일하게 국가기관에서 이제 그 진행된 것인데 안타깝게도 장소가 국회가 아니었다는 점이 있고 실제로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좀 단편적인 사실들이 많았다는 거 이제 그런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조위의 기본적인 조사 활동과 결부돼서 그것을 기초로 청문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 1차, 2차, 3차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1차, 2차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청문회 자료집도 발간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아실 텐데 3차 청문회는 조사 활동이 강제 중단된 상태에서 강제로 종료된 상태에서 9월 1일, 2일 이틀 어렵게 준비해서 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해산당하는 과정에서 자료집도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3차 청문회 자료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출력 그러니까 다운 받으셔서 출력을 하시면 3차 청문회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3차 청문회 내용들은 뭐 CCTV 관련 그다음에 철근 과적 이 제주 해군 기지로 이송되던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참사 당시 구조 군안 작업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 이런 부분들 유병원 보도 그다음에 선체 인양 관련 그다음에 해경 주파수 그 음성 파일 분석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단 청와대 관련 보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 및 정보 공개 전문가들이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청와대 이 서면 보고에 대한 그 공개 필요성이 당연한 요구된다라는 것이 그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 운운하면서 그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사실 그 청와대가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은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정 기록물로 되는 것은 이제 대통령 퇴임이 지음해 가지고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15년 동안 이제 공개가 제한이 되고 그 공개할 수 있는 게 아주 수단이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그 허가를 받는다든가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퇴임도 안 했고요. 지정 기록물을 지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기록들 그리고 특히 참사 관련 기록들은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최순실 사건 보시면 아, 최순실은 다 봐도 되는데 국민들은 보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그리고 특히 특조위는 국가기구로서 2급 비밀취급 인가증까지 갖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특조위를 대했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조위에서 이제 특검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건 뭐 워낙 많이 얘기가 돼갖고 다 아실 텐데, 어쨌든 특조위가 어렵게 조사한 속에서도 해경지휘부, 그러니까 해경청장, 그 다음에 서해지방청장, 그 다음에 목포경찰서장 정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정말 최소한의 내용을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는 아직도 특검을 의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검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조위가 이 조사관들의 활동 속에서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 사업을 그 진행을 했고요. 이 용역 사업 중에서 이제 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게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 부분들이 좀 그 공개가 돼서 좀 안타까운 심정들, 피해자들의 상태를 좀 그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삼가에서 언론 관련 그 트위터나 SNS에서 의도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된 악의적 그 여론 조작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용역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양 및 선체 조사 준비 활동이 있었습니다. 특조위가 그 작년 11월 달에 직접 세월호 수중에 있는 세월호를 조사하기 위해서 잠수사들과 함께 그 수중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예산 2천만 원에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요. 잠수사 4명을 그 협력을 받아 가지고 5일 동안 그 어선 있지 않습니까? 통통배, 낚싯배 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인양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하이 셀비지에 지급되는 게 천억입니다. 천억. 그것도 지금 모자라죠. 천억을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물론 그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절반 정도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조위는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낚싯배를 가지고서 그 세월호 수중 촬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참 이게 국가 기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조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때 참 눈물을 삼킬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그 세월호 특조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좀 여론이 좀 확산돼 가지고 2016년도 예산에 수중조사 예산으로 하다못해 우리가 특조위가 40억을 이제 그러니까 선체조사 예산과 관련했고 40억을 요청을 했었고 그중에 수중조사 예산으로 1억 5천이 좀 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조차 작년 11월 23일 날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 1억 5천까지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수중에 있는 세월호를 직접 다 촬영해 두지 못했다는 거. 그것이 정말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해수부와 상하이 셀비지가 수중에 있는 세월호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조위가 좀 더 많은 그 수중 세월호 모습을 확보해 두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더더욱 후회로 좀 남는 상황입니다. 최근 해수부가 올해 연내 인양 불가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특정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연내 인양 불가능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국민에게 사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해수부 장관이 특정 언론 매체와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슬쩍 얘기하고 지나갔고요. 지난주에 최순실 사태에 묻어서 해수부가 다시 한번 인양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보도자를 뿌렸습니다. 정말 비겁한 자들입니다. 이거 국가기구도 아닙니다.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이 세월호 인양 같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국가 행정부처가 그런 중요한 문제를 아주 그냥 보도자료 하나 뿌리고 인터뷰하면서 묻어가고 제가 참 국가기구의 일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해수부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수부 인양팀은 이제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조위의 관점에서 보면 특조위의 존재 자체가 해수부의 인양 작업의 견제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인양, 세월호 인양 부분은 최순실 이런 사태라든가 그 국정농단 상황 속에서 묻혀서 넘어가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돼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특조위가 사실 많은 일을 하지는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조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미안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가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진영의 조사활동도 유의미하지만 이제 국가기구가 직접적인 조사 권한을 갖고 조사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2의 특조위를 위해서 그 제2의 특조위는 어떤 그 성격들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야 할 것인지 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특조위는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그 조사활동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를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특조위 활동의 완결성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특조위가 국가기구의 뭐 도움도 받아야 되고 시민사회 진영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 또 조사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특조위는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조위 활동의 완결성이라고 보고요. 먼저 세월호 인양이 제2의 특조위 임무임을 법률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특조위가 실지조사, 인양과 관련돼서 실지조사 나갈 때마다 해수부는 좀 회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상하이 셀비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극렬하게 반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조금 안 된 말씀입니다만, 인양을 간절하게 바라는 미수습자 가족들까지도 조금 동원을 해서, 아, 상하이 셀비지에 특조위가 올라오면 그만큼 인양이 늦어집니다 라는 걸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 특조위 실지조사 방해가 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특조위는 인양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 현장에 대한 조사 권한뿐만 아니라 인양 업체 선정,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인양 과정에 대한 조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조위 자체의 순수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둬야 하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특조위원인데 특조위가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23일 날 특조위가 청와대 그 대응에 대해서 조사 개시 결정을 하는데 특조위원들이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퇴 선언을 하면서 중도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청와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겠죠. 그 이런 위원들이 특조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기 특조위에는 위원의 자체 정화 기능, 그러니까 특조위 활동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국회의원도 국회 스스로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위원회에서 위원을 제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게 있어야만 특조위가 하나의 방향을 보고서 한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와 넷째는 이제 특조위가 강제적인 조사 자료 수집 권한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특조위 중앙지검에 있는 그 재판기로 그거 안 줄 때 압수수색해서 갖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BC 동행명령장까지 나왔는데 그 출석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사 방해로 특조위 활동 방해, 다시 말해서 이건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검찰에 고발해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검찰을 도움을 받으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이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정현 고발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정현 조사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조위가 아주 제한적으로 그 특조위 활동을 그 자기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한도 내에서만 자료 수집 권한과 그 방해 사범 그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조사 기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특조위 조사 활동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문제다. 그것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때 국회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현재 국회는 그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게 법률 규정이 없어서 특조위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법률 규정을 만들어야죠.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 이렇게 법률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을 요청했을 때 3개월 안에 특검을 의결해야 한다. 이거 법률에 넣어야 됩니다. 아, 그 국회 본회의가 그동안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3개월이 지나서 열리는 최초의 본회의에서 무조건 의결해야 한다. 이런 거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요청 권한을 실질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회가 회피할 수 없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특조위 자체 운영의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특조위 제2의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년도 그 엉터리 시행령 때문에 우리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이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일주일 동안 농성을 하기도 했고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셨는데요. 아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입할 수 없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또 법률에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위원회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무처 조직 체계, 국가별 담당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에 규정하거나 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무처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위 사무처의 주요 직위에 대해서 할 때 이제 법률로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그 이게 있는데요. 이제 조사관들을 특조위 조사관들을 뽑는 방식이 국가공무원법 관련 체계에 따라서 중앙공무원 뽑는 것처럼 똑같이 뽑아가지고 특조위에 갖다 쓰는 겁니다.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조위 조사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규칙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왜? 특조위 조사관은 특조위에서 가장 잘 알지 국가공무원 일반 법령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과장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특조위 조사를 위해서는 과장을 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조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미 있는 그 국가 중앙 공무원 뽑듯이 해서는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2기 특조위는 특조위 조사활동의 자기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이 지원해야 된다. 이게 제가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매우 강하게 느낀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 2기 특조위를 위한 법률 그 개정안 또는 제정안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빈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특조위가 정말 많은 직접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특조위가 통통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정말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조사를 하고자 했고 어디서 막혔고 뭘 못 받았는지 또 청문회를 열어서 또 많이 알렸고 연구를 하고 또 제2기 특조위에 대한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운동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유경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이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두 분 발제하신 걸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하신 박영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한마디였죠. 왜 안구했냐를 밝혀야 하는 것이 진상조사이고 그것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인데 오늘이 937일인가요? 며칠이죠? 하여튼 95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안구했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전히 해야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하신 권영빈 특조위 진상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권영빈 위원님을 뵀을 때에는 이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특조위 위원장을 하시고 진상규명을 하시다 보니까 가족들보다 더 강해지시고 가족들보다 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더 높아지신 것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조위가 강제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은 비단 권영빈 소위원장님 개인의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밝혀야 되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하구나. 앞으로 이 진상규명의 길에 저희 가족들과 특조위 또 기존에 함께 하시던 분들은 물론 또 국회의원님들은 물론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진상규명의 길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할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안 내용은 이미 자료 집에도 써놨습니다만 앞으로 구성될 가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저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안을 하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하고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해가면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보완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협의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전 권영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 차원의 조사도 매우 유의미하지만 그래서 국가조사기구가 정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국민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사전 설명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이 시점에 저희 가족들,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에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직후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이 특별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또는 내외적인 어떤 방해나 진상규명 은폐 시도에 의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 특별법 개정, 제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진상규명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익히 이미 초기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특별법과 특조위가 무력화된 이 시점에 저희들이 이미 선언한 대로 특별법 개정은 물론 새로운 특별법에 대한 제정 그리고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싸움에 들어가는 첫 단계로서 국민조사위원회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민간 조사 기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적이라는 말은 이 국민조사위원회가 4.16 가족협의회나 4.16 연대의 산하 기구가 아니고 독립적인 체계를 가진 실질적으로 범국민적인 조사 기구라는 의미 그 의미로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상, 운영상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직접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왜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가? 국민조사위원회가 활동해야 하는 목적은 기존의 조사 결과를 알리고 또 새로운 조사 과제를 선정, 새롭게 조사하고 물론 이 결과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두 번째 특조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을
모아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제2기 특조위가 출범을 할 경우 그 특조위가 활동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 또한 이 국민조사위원회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국민조사위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저희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 한 달여간 집중적인 토론과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고 이후에 구성될 준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논의하면서 더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조사 결과, 아마 주로 현재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주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타 언론이라든가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했던 결과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기존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조사 과제를 선정하고 또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 임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임무를 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급격히 시국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것은 그동안 굳게 입을 닫고 있던 많은 직접적인 관련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증언과 또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나간다면 그러면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수집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홍보 기획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만 진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조사 과정과 결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느냐. 이것이 기존 현재 특조위가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였다고도 보는데요. 물론 특조위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임은 언론에 있겠죠. 언론이 취재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탄만하고 그 핑계만 대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돕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국민조사위원회는 스스로 홍보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퍼뜨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일. 이건 역시 이 국민조사위원회의 중요한 매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조금 전에 권영균 위원장님도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매우 큰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선체 인양 그리고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선체 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급하게 마련을 하는 건 역시 아주 긴급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국민조사위는 어떻게 조직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국민조사위원회는 조사 연구 홍보 기획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할 책임자인 조사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연구팀과 기획홍보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장과 모든 팀원들은 상근직, 즉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일정 기간 동안 국민조사위가 존재하는 동안 여기에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국민조사위원회가 조사와 연구와 홍보 기획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사무, 홍보,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 후원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 지원을 위한 후원 모금 사업에 저희 4.16 가족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 후원을 위한 창구를 가족협의회가 만든 게 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4.16 가족협의회 가족들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국민조사위의 조사 권한과 역량 확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국민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을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시민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단체 또 이와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지적하셨던 것이 국민조사위원회가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 없는 권한을 확보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국회와의 적극적이고 또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여당을 제외한 야3당에서는 저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특위라든가 담당 의원님들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국민조사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조사 권한을 확보하는 데 좀 기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사, 기자, PD와의 협력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사와 기자분들, PD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역시 이 국민조사위에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들을 피력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과도 함께 협력하면서 언론사만이 갖고 있는, 기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권한들을 함께 차용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월호 참사와는 정말 많은 분야가 결합이 되어 있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선박 전문가 또는 해양 전문가, 운항 전문가가 아주 직접적인 전문가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가장 핵심은 왜 구하지 않았는가, 즉 구조 군난 시스템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뻗어나가는 수많은 관련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분야들의 전문가들, 학계 교수님들, 또 전문 단체들,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해나가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참여가 힘들 경우에는 자문을 통해서라도 좀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 조사 권한과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조사 권한의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국민이 진상조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조직상으로는 일정 수의 조사단장과 조사팀원들이 상근직으로 국민조사위가 존재하는 동안 근무하면서 그 연구조사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인원의 한계도 있겠고 또 재정의 한계도 있겠고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직접 조사관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 국민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제와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먼저 공개하고 그 공개된 과제와 자료들을 국민들이 받아서 스스로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제출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온오프상에서 그 내용을 갖고 토론하고 의견들을 맞춰나가는 이러한 방안과 장치를 국민조사위원회에서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모자란 조사 권한을 아주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민조사위가 언제 어떻게 설립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협의회의 의견입니다. 이후에 준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면 거기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바람으로는 적어도 11월 중순경에는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국민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한다고 보고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물리적인 여건상 이 시기를 다 맞출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가긴 합니다만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올 연말 이전에 올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국민조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가족협의회
그리고 4.16연대의 명의로 이번 주 중에 준비위원을 추천하고 위촉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곳곳에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실 만한 그 모든 곳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특종이나 가족협의회와 별도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별도의 그룹이 진상조사를 해오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도 모두 요청을 드려서 함께 준비 단계에서부터 국민조사회를 만들어가게 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번 주 중에 그런 요청을 받게 되신다면 깊이 고민하셔서 이 준비위원으로 꼭 추천해 주시고 또 위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의 제목이 세월호 특조의 강제 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제가 말로써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또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국회, 특히 야당은 이 국민조사위가 조사 권한과 사회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 협력뿐만 아니라 국회가 직접 국민조사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시고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회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국회의 힘이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이 국민조사위원회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을 우리 피해자와 국민들이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국회는 마땅히 본연의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희가 거칠지만 생각한 것들. 우선 국민조사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특검입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특검은 직권상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제가 48년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더 이상 이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께서는 특검을 직권상정하셔서 바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특검은 직권상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애초에 약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모든 과정 다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다 무시하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셔야 한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다음에 국회는 저희 국민조사위의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새로운 특별법과 제2기 특조인데요. 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권영민 소위원장님이 마지막에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특조위 1년 넘는 시간 동안 특조위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답이 모두 이 특별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특조위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문제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새로운 특별법에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그 핵심 이유는 특조위가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특별법에는 그러한 권한이 모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러한 특별법을 꼭 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이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진상조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들은 이 특조위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기존 정부 부처들은 이 특조위의 결정과 집행에 협력하는 협력 부처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에서는 아니 야당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겠죠. 이제 1년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후보들까지도 아니 현재 국회에 있는 네 당 모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공약을 통해서 저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토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경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준비한 4.16 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시면서 그 목적과 일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20대 국회가 무엇을 해줄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참여연대가 준비하고 있고 TBS가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저희 시민단체나 언론사만 이런 토론회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전해철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황주영 의원님, 또 윤서아 의원님의 도움이 없이는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가 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 때 또 전해철 의원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어요. 늦게 오셨지만 잠시 인사 말씀 아까 못하셨으니까 하시고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철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 맡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정강자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저번에도 또 이걸 해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법이나 또 특조위 관련해서 많은 이 관심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감사하고요. 사실 특조위가 좀 기간으로 종료됐다면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특조위의 활동 성과 그리고 뭐가 미흡했는지 저도 물론 이제 법안 발의할 때부터 쭉 이렇게 함께 해와서 법안 내용은 뭐가 문제 있었고 특조위에서 우리가 좀 아쉬웠던 건 뭐였을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더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고가 많으셨고 실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기간에 특조위가 활동하고 그 활동을 강제 종료돼버렸지만 그 활동의 성과라기보다는 그 활동에 대한 결과가 있는 그런 토론회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잘못했고 정치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지민 의원님이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동안 저희 이제 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것을 한두 가지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한 연장으로 해서 농해수위에서 몇 차례 했습니다만 이제 안 돼서 이제는 기한 연장이 사실상 좀 의미가 없어져 버린 특조위가 강제 종료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인원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사실 다시 복원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버린 상태여서 이제는 이제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특조위, 2기 특조위로 이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듣기로 우리 박준희 의원님이 거의 성안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분들이나 또 특조위 활동했던 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셔서 법안을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하고,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 해서 300여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에 함께 하는 방법 등등이 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미흡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국민특조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저희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조위를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또다시 국민특조위로 이렇게 가게 된 현실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우리 박영대 그 위원회 이런 발제문도 봤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문제점과 또 실제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대책위에서도, 저희 당 대책위에서는 국민특조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갖춰주면 함께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특검 역시도 지금 법사위에 있는 게 뭐 지금 최현실 게이트 특검 이후는 더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 특검도 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 잘 못되고 있는데 우리 박주인 의원님이 그것 때문에 법사위까지 이번에 가서 잘 한번 또 특검은,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되든 간에 지금 법사위에 있는 특검은 아무튼 관철하도록 가야 됐다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대책위 할 때도 사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건 인양 문제였습니다. 인양이 또 이미 정부가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시기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방식까지 달라진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걸 좀 감시하고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독촉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인양에 대해서도 우리 이외에 계신 분들 다 관심을 갖고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상규명에 좋은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거의 야당 발제에 준하는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안내드린 대로 발표 다 들었고요.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딱 10분만 쉬고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월호 참사 특조위 강제 종료 이후에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토론 시간입니다. 참여연대가 준비하고 TBS가 생중계하고 있는 이번 토론회에는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자께 토론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1부에서 발표가 좀 길었기 때문에 토론자 선생님께 5분씩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5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은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그 사건이 가서 판결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드러날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침몰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국정원과 청해진과의 관계라든지 참사 당시 해경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님을 알고도 우선적으로 구조했는지 여부라든지 참사 당시 특히 청와대의 대응이 적정했는지 같은 경우들은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는 세월호에 400톤 가까운 철근이 실려 있었고 이 중에 300여 톤에 가까운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이었다라는 사실도 밝혀졌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의혹들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오히려 종료됐습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진상규명을 해야 될 세월호 특조위가
오히려 강제 종료됐다는 것이죠. 강제 종료되면서 될 때, 강제 종료시킬 때 정부가 했던 얘기는 세월호 특조위가 별다른 성과가 없다. 예산만 낭비한다는 거였지만 그런 어떤 주장과 달리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낳았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해경이 참사 당시에 세월호 선장과 선원님 알고도 먼저 구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했고 또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는 오히려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내려졌다는 점, 또 해경 지휘라인이 무수한 지휘 실패를 했다는 점 등이 새롭게 이 특조위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진상규명이 필요 없다는 정부나 여당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진상규명은 더 돼야 되고 또 세월호 특조위와 같은 진상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가족분들께서도 발제하셨지만 새로운 특조위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일정 정도 지금 의회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다 밝혀드릴 수는 없는데 대략적인 원칙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롭게 출범할 기구는 기존의 세월호 특조위보다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강하게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정부의 방해로 조사 활동이 방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조사 권한은 더욱더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영장신청권 등을 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간 역시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진상규명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어야 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과 인양 후에 선체에 대한 조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법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이 빚어졌었는데 이런 혼란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성과가 책임자 처벌로 확실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부여해야 될 것 같고 이 조사기구가 특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회가 이에 당연히 신속하게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검안 요청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법이 갖고 있는 입법적인 미비타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및 대통령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대응의 적정성 그리고 그 시스템의 완전성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었다면 현재 오늘과 같은 이런 참담한 현실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제도 개선과 문화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개선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잘 언뜻 다가서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또 이런 독재가 가능했고 또 심지어 이렇게 국정농단이 가능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인식이라든지 풍토 같은 것도 거기에 일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이제라도 제 제목처럼 제 제목처럼 정말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돼서 이런 참담한 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드리는 건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 토론의 묘미인 조금 깊이 얘기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과정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다른 의원님 모셨습니다. 황주홍 의원님이십니다. 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있다가 다시 오후에 이제 병원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 오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감염을 또
시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 토론 말씀을 마치고는 종합 토론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아주 좋은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충 말씀을 드리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사실상 거의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관련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여야 간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특별소위원회는 이제 제가 제안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할지 지금 이제 전국이 굉장히 깊은 위기 속으로 지금 이제 가라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세월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망이 밝아진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야 간의 세월호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뭐 처지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게 얼마나 계속될지는 몰라도 적어도 약간의 정돈이 되고 가닥이 잡혀지는 그 시일까지는 아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지나면 이제 협상을 다시 세월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좀 더 나아진 전망과 협상이 재개될 국면에 하기 위해서 저는 합의 가능한 최소값, 수용 가능하고 양보 가능한 이 최소치에 대한 입장이 적어도 이제 국회만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당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야당이 합의 가능한 최소치만 갖고 있다고 되느냐, 거의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당과 트레이드를 하기 위한 무언가를 여당에게 이제 대신에 어떤 법안을 주어야 하는데 그 주는 법안에 대해서 또 야당들끼리의 합의 가능한 최소값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야당에서는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의 다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스테일메이트,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 가능한 최소치, 또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 가능한 최소치, 이 두 개가 정상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나의 이제 정치인 게임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운영되어 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잘 합의가 되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의장에 한 직권상정 역시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에 한 직권상정조차도 어려운 거니까 그 이외의 길은 사실상 막혀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대책위에서 또는 특조위에서 국회 대책 어떤 그 특별 뭐 팀장이라든가 대책 팀장이 상시적으로 상설적으로 국회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주시하고 이렇게 오가면서 조정한달까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좀 더 강화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정은 의원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많은 걸 알고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합의선도 알아야 되고 여당과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회에서 그 테이블 위에 올려지려고 하면 어떻게 또 인고하고 함께 해야 될지 그러나 굉장히 큰 참고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정의당에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5분간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원래 우리 당에서는 윤수아 의원께서 계속 결합해서 일관되게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윤수아 의원님이 토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왔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단 야당의 몸담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올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이미 7월에 세월호 문제만을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제안이 됐었고 그때 조금 더 밀어붙였더라면 어느 정도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그냥 지나갔고요. 이후에 9월에 그 추경 예산안이 정부에서 제출됐을 때도 사실상 세월호 문제하고 연계했어야 합니다만은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여당의 추경안이 거의 뭐 우리 야권의 어떤 당시 8월에 8개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양보받지 못하고 추경만 통과시켜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양보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새누리당이 원래 해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양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나마 증인도 사실은 반이 안 나온 그런 상태에서 거의 새누리당의 결재를 받아야 원내가 이렇게 운영되는 듯한 이상한 정국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도 정치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 야권의 어떤 무기력증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항상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세월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20대 국회는 세월호 단원고 그 학생들이 살아있었더라면 올해 첫 번째 투표를 하게 된 처음으로 세월호 세대가 20대 국회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 첫 번째 시대였고 또 유례없이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런 만큼 여소야대를 만든 20대 국회의 뜻은 등원해서 제일 먼저 이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라는 사실은 시대적 소명을 안고서 출범한 국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6개월이 지나도록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상황으로 끌고 왔다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정말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그 활동과 관련해서 실제로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 자체를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기보다는 특조위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 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활동 또 인양에 따른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 주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여당의 압박을 가하고 설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 새누리당의 어떤 의식 속에서는 기존의 특조위 활동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온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피해가면서 다른 형태의 조사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이상한 전략을 갖고 나왔거든요. 결국 이것이 현재의 어떤 특조위의 활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압박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만큼 조사 자체에는 찬성한다고 하면서 특조위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논리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초점을 흐렸고 그것이 결국은 무력화되는 데 쭉 이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세월호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과 추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정치 술에 좀 이렇게 휘말리거나 아니면은 야권의 의지가 보다 한 군데 초점화돼가지고 좀 결집하지 못한 결과는 실로 참담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몸집만 커진 야당에 결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연결된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저로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집회 때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정말 제가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이 참 애를 많이 써주시는 걸 잘 보고 있고 또 많은 활동가 또 가족분들 해서 우리가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로 진안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걸 잘 보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의 한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까지는 IMF 시대였다면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우리의 시대 정신을 교체했다. 이제는 어떤 무한 경쟁 속에 몰려서 끊임없이 자기 개인의 일신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였다면 세월호는 우리가 공동의 재난을 맞이할 수 있고 그 공동의 재난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대와 공감의 시대 정신으로 교체되는 하나의 아침의 모닝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는 이제는 어떤 시대 교체 또 정신의 교체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20대 국회가 반드시 올해 안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결실을 내와야 될 과제라는데 전혀 이견이 없고 또 활동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매우 국가가 비상사태에 가깝고 거의 무정부 사회같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정치 환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의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또 백남기 농민 문제, 검찰개혁 문제, 그 외에도 이제 성과연봉제라든지 여러 어떤 산적한 문제를 세월호의 시대정신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 그런 만큼 이 주어진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것을 자기화하는 이런 어떤 그 야당의 주도성, 적극성, 그 다음에 어떤 합리적 대안을 조금 더 기민하게 제기하면서 대오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정치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도 각성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토론회에서 새 정당을 이렇게 나란히 모신 이유를 우리 플로어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토론을 듣고요. 표현은 달랐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목표, 방향들에 관한 같은 목소리라고 사회자는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토론자 모십니다. 4.16년대 상임위원 박래군 선생님이십니다. 박 선생님께도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토론 문서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거 좀 마감 시간을 좀 놓치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을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고 국가가 이제 무너지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사실은 지금 드러났지만 이전부터 그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드러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제출한 어떤 뭐 토론문을 그냥 참고를 좀 하시고요. 좀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입법이라든 입법의 그런 관례나 이런 걸 뛰어넘는 발상이 필요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비선실세가 국가를 장악해서 좌지우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하지 않은 것, 또 그 이후에 진상규명 과정들을 방해해왔던 것, 특조위를 방해해왔던 것, 여기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입법 과정이나 또 특조위의 어떤 이런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한 거는 정상적인 라인을 통해서 지휘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 대상이었던 해수부가 특조위 관련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상황이 있다가 특조위가 이를 사상 유례 없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강제 종료하는 이런 상황들 맞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기 특조위를 그럼 어떻게 만들었 거냐? 권현빈 상임님께서 제시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번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분명히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대통령 7시간 동안이 아니라 그 뒤에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여오면서 이 세월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국정원도 상당히 깊이 개입했는데 국정원 실지 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여야 되고요. 또 해수부조차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만들어지는 특조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조사기구와는 다른 어떤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가 포함된 특조위가 만들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하시는 분들이 좀 기존의 어떤 관례가 어떻고 입법 과정이 어떻고 뭐 그런 것 좀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월호가 터졌고 세월호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이 방해받았다는 점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은 비상하게, 혁명적 상황은 혁명적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도 없고 국가체계가 작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터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법 만들 때 특별검사가 포함돼서 실제로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말 성역 없는 조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입법의 예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유엔이 권고하는 바 그런 인도적인 범죄 또는 국가 재난 참사와 관련된 어떤 권고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입법 과정에서 참고를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의 수준의 그런 내용의 특별조사 기구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그런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사법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가 봤듯이 지금 국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야당 의원들께서 방금 전에 이제 야권의 무기력증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어떤 권한과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인양과 관련돼서 그 특별 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분명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기간 중에 국민지상조사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박래군 선생님 감사합니다. 첫말 뒤에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셨죠. 어떻게 보면 발표자 중에 박영대 선생님 국가범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하고도 관통할 수 있는 얘기.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이제 그동안의 행간에 있었던 얘기들이 좀 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10분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10분을 알차게 종합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토론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바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묻고 싶었던 게 있으시면 거침없는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태호 선생님 손 드셨네요. 예, 황주영 의원님 계실 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가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야당이 처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최순실 씨 사태가 본격화되고 나서 야3당이 합의한 문서가 공표된 적이 있습니다. 뭐는 하고 뭐는 한다, 뭐는 요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것,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거기도 역시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세월호 특검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백남기 어르신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을 돼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은
그리고 세월호 특검은 야당이 우선순위로 삼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인지, 여기 뭐 박주민 의원 계십니다만 외람 댁에도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야당 대표 연설, 야당 원내대표 연설 어디서도 한 번도 세월호 특별법이나 세월호 특검을 우선순위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 뭐 여당의 합의가 필요 없는 시기일 때조차도 야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은 적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3당에게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황정 의원님 가셨는데 황정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도 뭐 교환할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선 야당이 이게 우선순위다라고 정해놔야 무엇과 바꿀 것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정해지고 있는 상황은 야당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당 핑계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상황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 법이 통과 안 되면 결의안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7시간 조사하자 결의안. 지금 당장 국회에서 그거는 무슨 국회선진화법, 그것도 국회선진화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을 더 듣고 답변을 구하고 싶지만 이 문제는 다른 분들도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일 것 같아서 우선 두 분께 아주 짧지만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야3당 합의는 제가 원내대표 야3당 회담에 항상 배석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3당 합의에서는 항상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발표해서 빠졌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저기 대통령 그 지금 최순실 사태 때문에 회동이 됐을 때도 기합의된 8월에 야3당에 합의된 세월호가 들어가 있는 이것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 8개 항을 합의했는데 그 부분을 재확인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 합의가 유효하다 해서 세월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다는 거는 그 본문에 없다는 거 얘기시지 야3당 합의 저 회동만 하면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재확인은 있었다. 그래서 그때 8월에 그 특조위 기한 연장에 관한 야3당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 단지 실행력의 문제지 합의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전해철 의원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 정도만 확인을 하면 제2기 특조위를 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연구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버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작전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있어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대통령 7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역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물밑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이태호 처장님 따로 만나서 제가 두 달 동안 일본에 가 계셨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 조금 희망을 가져볼까요? 그러나 이태호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세 번째 토론회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다 궁금하거든요. 네, 이어서 토론에 참, 네, 선생님 그 소속 좀 밝혀주시고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 저는 언론사 월드스타의 김용숙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국정원과 세월호 참사에 관해 우리 유경근 위원장님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럼 국정원이 먼저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우리 유족분들이나 위원장님께 연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지요? 사찰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
업무 배임을 했는데 사찰을 했군요.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의원님들은 이 시간 이후 세월호 특위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까? 아, 또 있습니다. 네. 아, 그, 아니에요. 이렇게 인터뷰 하시듯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예, 예. 전부. 그것이 궁금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을 위한 그 실질적인 대책이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경근 위원장님 그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 때에 그 꼭 이번 의제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당연히 저희들은 뭐 영수회담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길 당연히 바라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의제 자체를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는 완고하게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제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뭐 종종 듣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언급이라든가 요청들을 좀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당에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의원님들? 아니, 뭐, 네. 지금 뭐 답답하신 거는 저도 알겠고, 저도 답답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기 특조위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여당과의 심지어는 협상이 없이도 저희가 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7시간 조사는 이 부분도 저희가 다 지금 답답하시지만 머릿속에 두고 있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4.16 가족위원회 이낙목 과장입니다. 지금 뭐 진상규명 다 좋고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인양이 지연되고 있고 인양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인양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돈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격을 당한 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인양비용이 많이 든다고 정부가 말하는, 그다음에 일부 언론이 말하는. 근데 저기서 인양 방식이 변경된다? 돈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방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상할 살배지가 개건 돈에서 들어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들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되죠. 지금 이 인양 관련해서 67억이 더 들어가, 아니 76억이 더 들어가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양 방식이 바뀜으로써 돈이 얼마가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공격이 다 어디로, 자기 가족들한테 공격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현재 지금 빠져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인양 방식이 변경해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플로킹 도크가 개조가 됐어요. 근데 그 개조 비용이 어디에서 들어가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가지고 정부가, 해수부가, 일부 언론이 저희를 공격하게 되면은 다시 이 세월호 사건 다시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좀 더 좀 과감하게 체크를 한번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체크가 안 돼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지금 정부는 851억에 낙찰한 상하이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10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인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하이 살베지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만 더 짚고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양 또 인양 비용 등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아마 거의 마지막
그 질문 내지 토론이 될 것 같은데 누가 기회를 갖겠습니까? 두 분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 선생님 죄송 나오셔서 쓰시겠습니까? 네. 그 정성욱 국가대표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은 그 세월호 특조위원회가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대통령께서 예산이 더 들어야 된다, 세금이 더 들어간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그 인터넷 댓글이나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런 프레임에 어쨌든 대단히 많은 논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뭐 하여튼. 그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런 요구가 그 근거로부터 나왔고 내 세금이 그 세월호 특조위원회 조사 활동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불호가 이제 계속 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국회에서 이 세월호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그 세월호 특조위가 매번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이 참사에 대한 적어도 야3당이라도 명백한 좀 이렇게 대중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선 선생님이 이게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걸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 이게 당연히 세금이 투입돼야 되고 세금이 얼마가 들어도 그 세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에 따라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는 분명히 좀 이 더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새누리당이 설사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3당은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이 당연히 국가에 그 세금이 투입돼서 진상규명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은 그 타협하거나 어쨌든 논쟁의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 국회에서 저는 분명하게 좀 천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뭐 인양할 때 돈이 얼마 드는지 조사기구에 세월호 숙조위의 제일 첫 번째 어쨌든 반대 논리가 니네 세금 그렇게 많이 쓰고 그 조선일보가 어쨌든 처음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때 그 뭐 직원들의 무슨 생일 뭐 하여튼 뭐 이런 그 복지 비용 이런 걸 빌미로 해서 당연히 국가의 세금이 투여돼야 되고 세금이 쓰여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란이 세월호 숙조위에서 자체적으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편성했던 국회에서는 어느 한마 그러니까 그럴 때 누구도 어쨌든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과 당사자인 가족들과 혹은 세월호 특조위의 이런 논란의 구도가 반복되는 것을 좀 저는 국회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불식시켜 주기를 지금이라도 저는 세월호 특조위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세금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거의 질문과 토론이 같이 섞인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4.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조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유명무실해졌고 그 특조위에 대한 평가를 뭐 내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 피해자 유가족들을 피해자라고만 단정 짓고 이 조사하려는 게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자 가장 확실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을 참관인이나 뭐 이런 증인 이상의 조사관 이상의 그 역할을 가족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진다면 뭐 법리적인 또 해석이 또 달리 하겠지만 저희가 2기 특조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글쎄요 유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직접적인 조사관이 안 되더라도 저희 와의 소통 채널 아니면 저희가 그 제2기 특조위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자문기구 역할에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다시 1기 특조위하고 똑같아진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민특위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손을 들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네,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오늘 토론회를 들으면 토론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기 특조위에 관해서 제 생각은 이래요. 아까 전에 그 황종 위원님 그 여당과의 트레이드 그리고 야당끼리의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기 특조위는 그 더 이상 뺄셈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덧셈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여기는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특조위 지금 조사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특조위 자체가 좀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특조위가 생기긴 생겼는데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눈을 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백남기 어르신 부검에 대해서 대대적인 국민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국민들이 일치 단합해서 그런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막아낸 역할이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검과 그리고 세월호 인양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경찰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해수부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증거 인멸을 또 목적으로 하고 그런데 왜 인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대적인 국민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국민들도 점점 더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외면하려 하거나 이런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국가 기구로서의 특조위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특조위가 2기 특조위가 출범한다면 국가기구로서 또는 그 국민조사위가 출범을 한다면 절대로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강경한 모습으로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에서 나왔던 질문이나 토론의 성격의 질문, 의견들 정리하지 않고 다 머릿속에 담고 계시니까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 또 다른 답변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에게 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그 집중적으로 그 답변을 해야 하는 위치에 계신 의원 두 분 의원님들이 먼저 인양 내지는 비용과 관련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관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런 원칙에 당연히 동의하죠. 만약에 인양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인양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은 아마 근데 지금은 아마 본 예산에 편성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주가 경정 또는 아니면은 뭐 예비비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 국회는 당연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인양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난번 이제 그 인양국과장이 오셨을 때 그 농해수의 위원들 중심으로 챙겨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11월 말 정도에는 현장에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현장 브리핑도 받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2기 특조위에 대해서는 저도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빼기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는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독립성, 수사 권한, 기간,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의 신속함과 확실성 더 강화하는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당과의 협상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대한 의석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제 옆에 계신 김종대 의원님이 속해 계신 정의당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왠지 또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 인용 비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특조위의 위상, 가족들의 그 역할 강화, 그러면서 어떤 덧셈의 특조위로 가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은 이 세월호 특조위를
불온시하고 적대시하는 데서 다 시작된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별하별 트집을 다 잡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떤 큰 국가적 낭비인 것처럼. 그러나 아까 질문해 주신 분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봐요.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은 방법은 도덕적 정당성의 재확인이자 재확보에서 다 풀린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진상규명이라든가 세월호를 통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정당성에 대해 국회가 재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느낀다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당장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 없이 특조위가 또 진행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또 어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게 뻔한데, 이거야말로 이제는 이 바뀐 정치 환경에서 지금 매우 특별한 전국이 열리고 있는데, 이 열린 공간에서 다시 재확인해야 될 도덕적 정당성과 어떤 이 특조위에 대한 권위 회복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그 다음에 비용 문제니 뭐니 이런 것들에 문제 제기를 못하게 거기서 다 차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위태위태하게 가면 특조위 자체가 세월호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역시 정치가 더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해결돼야 될 문제고, 당연히 해야 될,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의원님 감사합니다. 특조위에 관한 또 의견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께도 예, 현재 특조위가 실제로 조사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년 2월 3일까지 조사활동 기간이고 내년 5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특조위는 유효한 기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해산시킨 것은 정부뿐이다라는 게 저희 입장인데요. 과연 국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언제냐면 9월 달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법률 안들을 이제 그 농해수위에 상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당이,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걸었습니다. 그러면 90일이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과연 90일 이후에는 한 달을 더 안건조정위에 걸어둘 건지, 그러니까 이 안건조정위원회든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있는 법은 특조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논의가 되는 걸 텐데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국회는. 이제,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9월 말에, 9월 중순부터 그 농해수위에 상정했던 그 3개월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기 특조위를 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든지.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입법 기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특조위도 사실 우리 스스로는 해산당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사하지 못하는 특조위라는 건 굉장히 자괴감과 무력감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정쩡한 상태를 좀 시급하게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국회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 입장입니다만은 지금 여당은 협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야말로 특조위 활동 방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국회는 필요한 일들을 하시고 그걸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보여주고 그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조금 아쉽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에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플로에 계셔서 질문이 마음속 가득하지만 끝까지 못 풀어내신 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발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은 이 총체적 난국의 핵심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그 중 가운데 이 세월호 참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토론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주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세 번째 토론회 때는 조금 더 다른 진전된 내용으로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